남캠은? 재윤이 어서 온나. 재윤이 어서 와. 재윤이 100개 너무 고마워. 아, 우리 코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이네요, 코지님. 반가워요. 예. 형 오늘 잘생겼노? 잘생겼단 말 지겹습니다. 닥치세요. 일단 시청요. 고맙습니다. 구글님 감사합니다. 돼지삼촌 항상 응원해. 아이고, 우리 또 행운이가 100개를.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여드름 패치 좀 붙일게요. 다른 거 붙여야겠다. 붙여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할 거야. 항상 응원해 형님아. 오, 트릉이 고맙다. 트릉이 어서 와. 감사합니다. 야, 냉장고에서 이상하게 컴프레셔 소리 난다. 그지? 나만 지금 느끼는 게 아니지. 냉동실에서 소리가 나는데. 냉동실에서 나는 거야? 소리가? 낮춰볼까요, 그러면? 냉동온도 마이너스 22도. 아, 이거 머리 피부 안 없어지는 거, 이거 내 피부과 가서 레이저로 지져야 된대요. 예. 피부과 가기 안에, 그러니까 그 이게 안에 있어갖고 아무리 뜯어도 뜯어도 계속 생겨. 약간 사마귀 같은 느낌으로. 예. 냉장고 소리 많이 난다. 예. 영하 그 17도로 조금 올려놨어요. 온도. 20도였어 원래? 22도였어요. 22도였어? 네. 근데 그거 한다고 똑같아. 그냥 22도로 다시 올리고. 저 AS1 불러야겠다. 내일 AS1 하나 불러라. 냉장고가 슬슬 갈 때가 됐나봐. 요즘 방송 볼 때마다 점점 턱선이 날카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맞아. 일단은 일단은 다음에 해필게요. 그럼 붙여라. 아우, 노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라, 노라님. 노라님 119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재윤이도. 그럼 붙여라. 고맙네. 고맙네요. 오늘 텐션이 좀 안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왜 텐션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들? 어때 보여요, 제가?
아, 냉장고 소리 겁나 신경 쓰인다. 신나 보여요? 잘 잤어요. 잘 잤는데. 형님 눈빛에서 말라버린 인류애가 보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아니에요. 담배 한 대 피우고 말씀드리죠. 맞아요. 약간 현타 같습니다. 즐거워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늙어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예. 현타 같습니다. 분위기 잡는 게 아니고, 사실 오늘 자고 일어난 시간이 9시 46분인가 그랬어요. 네, 9시가 좀 넘어서 이제 잠을 굉장히 오래 자고 편안한 숙면을 취했다고 볼 수 있죠. 어쨌거나 뭐 오래 잤으니까. 근데 이제 뭐 그런 건 좀 끊어서 잤어요. 자고 바로 일어났더니 낮이었고 밥 시켜 먹고 그 바로 또 잤으니까. 그러고 일어난 시간이 9시 46분인가 그랬으니까. 네. 냉장 소리 많이 나요? 이게 왜 이럴까? 한번 때리면 좋아지는데. 제가 아까 그 발로 차볼까? 택배 온 거를 제가 넣었거든요. 어, 그 이후로 소리 나는 거야? 그런 거 같아요. 뭐가 왔는데? 그 저기 김치 볶음밥. 뭔가 소리가 되게 거슬리네. 이 냉각기가 계속 돌아가는 소리가 났거든요. 백색소음 오히려. 어, 오히려 좋아. 뭐지? 어? 뭐라고? 고장나 뭐 소리가 나는 게. 발로 차봐. 아, 저 되게 신경 쓰이네. 났다 안 났다 하는 것 같아. 냉동을 아예 꺼봐봐 한번. 절전 모드. 아예 꺼봐봐 그냥 냉동실 자체를. 끌 수가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기능. 냉장실 온도가 너무 낮으면 소음 나요 2도 높이면 됩니다. 냉장실 온도를 한번 높여보라는데. 냉장실이요? 어. 냉장실. 7도가 적어거든요. 7도 내볼게요. 7도. 절전 모드 하면 이렇게 되네. 잠깐만. 절전 모드. 다시 올려서 보려고 그래서. 왜? 절전 냉동. 다 최대한 올라가야 돼. 왜 저런 젖단 소리가 나지? 어. 냉장실이나 냉동고나 같다. 냉장 온도는 기본 온도 3도, 냉동고는 18도를 해야 된다. 나 냉장고 문을 존나 문 열었다가 존나 세게 닫으면 될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그렇게 해볼까요? 어. 약간 컴퓨터 팬 돌아갈 때도 소음 나는 거랑 같은 위치 같아. 여기 소리 나요. 냉동실에서. 냉동실 위치야? 어? 안 나네? 문 여니까 멈췄어요 이제. 닫으면? 안 나잖아. 다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제 안 나는 거잖아. 온도 올려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아, 계속 팬 도는 소리가 난 거였네. 네. 그러니까 물건 새로 들어가가지고 그거 얼리려고 계속 이파이 온도를 낮춰가지고 돌아간 거 같아요. 어, 조용해졌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 일단은
안녕하세요 코트님, 성지학 장단 너희 목소리가 들려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 해서요. 따로 신청하는 공간이 있나요? 그 했습니다. 이미 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되고요. 엔피너믹스 너희 목소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어제 장난 전화, 그리고 그동안 쌓였던 이제 좀 악플 보고 받은 스트레스, 휴방 관련 공지에 이제 그런 막 비아냥거린 댓글들, 그리고 또 유튜브 풀 영상 막 그런 악플들, 이런 것들 그 교묘하게 우리 잘 때 그 시간대에 딱 악플 달고 좋아요 수 많이 받아갖고 위로 올라가는 그런 광경들, 어제도 장난 전화, 이런 것들까지 좀 복합적으로 쌓여가지고 제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사실 텐션이 안 좋습니다. 예. 네. 일단 뭐 어제 어떻게 끝난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떡밥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보죠. 네. 아침부터, 그러니까 제가 자고 일어나서 예, 글을 썼어요. 어제 풀 영상 보신 분들 아실 거고, 오프닝 때 뭐 장난 전화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한 막 80통 이렇게 와 있길래 뭐 차단은 했습니다만은 계속 장난 전화를 하길래 그것 때문에 이제 짜증이 나가지고 전화를 몇 번 걸었더니 받지도 않고 그냥 끊어버리고 그냥 가지고 놀더라고 사람을. 그래가지고 진짜 열받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걔 번호를 제가 카페에다 뿌렸어요. 네.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좋을까? 그리고 제 풀 영상, 아니 제 하이라이트 채널에 쇼츠에 올라온 영상을 보시면 또 최근에 뭐 장난 전화 관련으로 올라온 게 있었잖아요. 항상 시달리는데 저도 이제 뭐 번호 바꾸고 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그런 방법들은 다 동원을 해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해소가 안 되고 언젠간 또 시간이 쌓이면은, 그러니까 번호 바꾸면 처음엔 괜찮은데 시간이 길게 가면 갈수록 나중에 또 같은 상황이 오니까 저는 이제 사실 그거에 질려버린 거예요. 예.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똑같은 상황이 온다. 그 이야기가 이 모든 문제를 관통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보시다 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부터 이제 막 캐피탈 관련해가지고 전화가 막 부재중이 막 수십 통이 와 있더라고요. 대출 상담에 해가지고, 예, 막 카톡까지 고객님 대출 상담 신청하셨죠? 연락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갖고 아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뭐 그거에 대해서는 어제 보여드렸던 내용, 일베말투 쓰고 ADHD이며 본인은 복지카드도 있고 본인에게 뭐 장애가 있다, 고소당해봐야 나 장애인이라서 아무런 피해도 안 받는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거는 이제 짤을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뭐 대출 상담하는 그런 곳에다가 제 번호 써가지고 대출 신청하는 걸 갖다가 이제 자기의 그 범죄 사실을 여기다가 다 첨부해가지고 친절하게 저한테 증거자료를 쓰라고 보내준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패드립도 있고 복지카드가 있어 처벌 안 받는다 그러는데 진짜 복지카드가 있었고요. 그 사진도 이제 첨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난전화 이런 식으로 와요.
81통, 46통 합치면 127통? 여기다가 제가 삭제한 것까지 합쳐서 하면은 꽤나 많아요. 150통, 170통 정도 될 거예요. 하루 종일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이제 뭐 나도 나 나름대로 이제 대처를 하기 위해서 KT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전화 내역을 뽑을 수가 있거든요. 서류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이제 고소가 되기 때문에 좀 자료를 이제 준비하려고 그리고 내일 이제 그 변호사님한테 찾아가려고 했었어요. 그러고 이제 자고 일어났더니 뭐 자기도 고소할 거다. 개인정보보호법이다 이러면서 부산에 뭐 사상경찰서 민원실 가서 고소장 쓰면 인천까지 이관하는데 2주일 정도 연락할 거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나도 이제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고. 그래서 나도 최종 통보하겠다. 우리 변호사님한테 맡길 거고 네가 100통 넘게 전화한 사실에 대해서 이틀간 지속적으로 전화하고 끊고 고의성 협박성 문자 포함해서 보낸 게 보낸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 공개된 번호 올린 게시글도 너한테 괴롭힘 당하고 있다는 내용이니까 한번 해보자. 죄목 두어 가지는 더 추가될 줄 알고 있길 바란다. 이제 변호사님이랑 이제 통화하고 상의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연락을 안 하려고 했죠. 답장이 오더라고요. 사고방식 일반이랑 달라. 나도 내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네. 난 나음당한 새끼야. 정신연령에 아직 애니까 이해 좀. 변호사 비용 줘가면서까지 내가 너 꼭 잡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그래 이제 나면 의사소견서까지 써서 정신병원 입원하면 그만이야. 정신병원 있건 심신미약이건 책임은 너희 부모님이 지시겠네. 죄송한 줄 알고 살아라. 난 창고로 선처 없다. 그리고 이제 복지카드 장애 정도 중증 이렇게 해가지고 복지카드가 있더라고요. 장애인 복지카드가. 그리고 이제 이 친구의 부모님한테 연락이 와요. 복지카드가 무슨 태극모공 문장인 줄 아노. 안녕하십니까. 송구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친 지체장의 아들을 둔 부모입니다. 이번 일로 저도 또 노래하는 코트님께 아들 대신 사죄하려고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든 서민이라 안사람은 조그만 동네 장사를 하고 저는 타지에 나와 일을 하느라 자식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 이런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깊게 헤아려 주시고 정상인이 아닌 이에게 받은 상처와 노형을 푸시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아들이 저지른 행동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아들이 정신지체약을 꾸준히 먹어야 되는데 며칠 동안 약도 안 먹었다네요. 약 없이 한 가지 행동에 꽂히면 나쁜 행동도 나쁜 짓인지 모르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병증이 있습니다. 구라가 아닌 게 전화가 왔었어요. 네, 전화가 왔었고 네, 제가 안 받았어요. 통화하고 싶지가 않아서. 아들이 약을 안 먹고 흥분하면 행동과 언행도 폭력적으로 되는 과잉성 행동장애인 점을 인지해 주십시오. 흥분했을 때는 부모에게도 욕과 무기를 들기 때문에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살살 달래야 합니다. 흥분을 가라앉혀놓고 차분히 얘기하면 말귀를 알아듣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내가 모자이크 처리해놨어. 누군지 팬닉이 나오니까. 이렇게 별풍선도 쏴주고 사이가 한때 좋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 집사장도 그렇고 형편이 어렵다 보니 아들한테 해주는 것도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 보니 사고를 쳤네요. 1년에 한 번씩 말썽을 피우다 보니 부모로서 너무 힘이 듭니다. 화를 거두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다른 취미가 없이 노래만 아주 좋아하다 보니 어릴 때 착했는데 왕따당하고 나쁜 일들 그리고 나쁜 방송들 접하게 됐고 그리고 나쁜 방송을 통해서 욕과 나쁜 행동을 배웠고 성인이 되어 이제 나쁜 짓을 똑같이 하는 철없는 정신병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분별력이 없다라는 거야. 분별력이 없다라는 얘기고, 일반인은 분별력이 있고 장애인은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신지체라는 그 등급을 두고 일반인과 다르다라는 것을 복지카드 같은 게 있다는 거니까. 예. 아들이 작년에 대출 사기로 부모인 우리가 아직 갚아나가는 상황입니다. 또 아들에게 100여 통의 대출 사기 전화가 오고 있네요. 그래서 더 예민해진 것 같습니다. 18인이 받은 코앙의 스트레스와 마음의 상처는 웃자노. 네이버에 아들 번호를 뿌려서 모르는 친구 추천이 100개가 넘네요. 그래서 제 아들은 오늘 번호를 바꿨습니다. 사기당한 건 우야라는 거야. 근데 키키키요. 코트님이 아들 번호를 올린 게시글을 내렸습니다. 심려 끼친 거 이해하시고 용서 바랍니다. 방송은 더욱 번창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와 있었고, 나는 전화도 하기 싫었고 답장도 하기 싫더라. 별풍 쏜 거 캡처까지 과연 엄마가 떠났을까? 전화 안 썼다니까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네. 부모님 번호로 전화가 왔었다고요. 예. 근데 내가 콜백을 안 했어요. 그냥 전화하고 싶지가 않아서. 예. 안 받았건 받았건 그러면은, 아, 제가 지금 전화합니까? 당사자는 난데 왜 자꾸 의심해가지고 뭔가 좀 씨앗을 퍼뜨리고 자꾸 일을 크게 키우려고 하세요. 부모가 맞다니까. 그게 합리적인 의심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예, 주작 아니니까 여러분들. 예. 젊으시면은 40대 초중반이실 수도 있어요. 저 친구가 몇 년 전에, 불과 뭐 한 3년 전? 그 정도에 미성년자였으니까 빨리 나왔으면은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거지. 예. 그런 내용은 그게 도움이 안 돼요. 예. 그리고 우리 구글님 고맙습니다. 치티 구글님께서 500개를, 분위기가 사실 좀, 예, 그 어느 때보다 엉근진 분위기인데, 그래도 분위기 풀어주시려고 500개 이렇게 싸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우리 재은이가 북원풍을 150개를. 고마워, 재은아. 부검품. 코트F 노랑님, 이거나 먹고 피뷰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제 입장은 그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지체장애건 뭐건 내 알 바 아니고, 내가 피해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불쾌하고, 사실은 내가 피해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너도 한번 번호 뿌려줘서 고생 한번 해봐라 라는 의미로 역지사지로 똑같이 행동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고소드립을 친 것도 당신의 아들이었고, 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건 안 좋은 환경에서 있었다 보니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하는데, 대체 내가 뭘 선처를 해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엮이고 싶지가 않아요 사실은. 전화도 일부러 제가 안 받은 거고, 장애건 뭐건 제 할 바 아니에요. 그 정도로 그냥 이제 화가 나고, 화가 나는 걸 넘어서서 사실 좀 지쳐요. 예. 그 뿐만 아니라 최근 이제 뭐 휴방공지도 그렇고 유튜브 풀영상 댓글 관리 안 되는 시간 타갖고 진짜 그 댓글들을 막 지독하고 편협하게 댓글 달아놓고
별것도 아닌 걸로 의미 부여하고 확대해석하고 진짜 별별 인간들이 들러붙어갖고 깎아내리고 하는 거에 좀 솔직히 저도 좀 지쳤어요. 그런 상황인데 저 친구가 어저께 버린 짓들, 이틀 동안 저 친구가 버렸던 짓들이 그게 약간 좀 예, 트리거 역할을 한 거죠. 방아쇠를 당긴 거죠. 많은 여러 가지 자잘자잘한 일들로 화약이 채워지고 저 친구가 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좀 많이 현타가 왔어요. 사실은 환멸이 나요. 그리고 사실 뭐 풀영상 댓글 같은 것도 제가 잘 안 남긴다고 여러분 알고 계실 거고. 저는 오늘 자고 일어났더니 대출 상담, 뭐 전화 20통에 각종 협박에 지칩니다. 웬만하면 댓글 안 쓰는데 당신들이 방송을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는 겁니다. 차단합니다. 나는 계속 도움도 안 되는데 지겹도록 달라붙는 사람들이 반응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나한테 망하라고. 아무튼 나는 그런 거에 잘 안 무너진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 쓰면서도 그냥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지겹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런 글을 썼어요. 내가 어쨌건 이 일을 택한 이상 어쩔 수 없다는 것도 내가 알고 있다. 이런 일들과 미움받는 각오 같은 거는 모든 게 내가 버는 만큼 뒤따르는 세금 같은 거라고도 생각을 한다. 근데 정말 딱 그만두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 오늘 같은 경우는 막연하게 그만하고 싶은 생각 가끔 해봤는데 정말 구체적으로 막 계획까지 짜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됐고, 장기 후방을 해도 어쩔 수 없이 쌓여서 나중에 이런 일이 또 생기니까, 그러니까 순환이야 순환. 내가 한 달을 쉬건 일주일을 쉬건 쉬어봤자 어쨌거나 이런 애들이 들러붙을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고, 이 일을 택한 이상 그냥 계속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가끔씩은 너무 힘이 들더라 라는 그냥 뭐 넋두리 같은 걸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친구 이름 재성이에요. 재성이 부모님 지금 방송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연락 안 주셔도 되고요. 안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네. 그 재성이 아이디는 제가 블랙 처리를 할 거예요. 랄프야 매체 좀 봐봐. 예. 블랙해. 그리고 어렸을 때 불호하고 뭐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다 나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착한 장애인들도 있고. 진짜 재성이가 한 짓이 기폭제 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 진짜 사실 오늘은 방송도 하기 싫었고 인간들한테 질려버려가지고 그 염증 때문에 진짜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즐거워야 뭔가 남들도 즐겁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는 마음이 참 그 안 좋은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시간이 또 웃긴 게 11시가 다 돼가더라고요. 아주 이런 내용 올리고 해봤자 사실 이거는 이런 건 뭐 또 감정 예 그런 거죠. 사실 뭐 감성팔이밖에 안 되는 거고 그래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알겠어. 근데 방송은 외심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글을 써도 내 마음에 있는 소리를 해도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냥 그거 자체가 휴방 여부만 중요할 뿐이지 이런 거 알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조금 뭔가 매사에 좀 이성적으로 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좀 결단력 있고 이성적으로 내가 이제 매사를 그 내 사고 체계를 조금 감정적으로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오늘 같은 날은 참 진짜 좀 많이 올라와요 막 안에서. 예. 근데 뭐 어쨌건 방송을 켰으니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그랬으면 좋겠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진짜 안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제가 채팅 권한 뺏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에 마음에 안 드는 채팅은 제가 블랙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건 제 권한이고, 방송을 그 이유로 보든 안 보든 그건 여러분들 자유지만, 그러니까 진심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겨워요. 안 봤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블랙 당한 사람들. 예. 왜 뭐 때문에 방송을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얼마 전에 일본에서 얘기했었던 그 디시인사이드 내에서 내 얘기를 하는 부분
자기들끼리 갤러리 파가지고 방송하고 있을 때 중계하면서 이상한 소리 하고 있고, 최근에 거기도 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내가 최근에 이제 뭐 볼링 쳐가지고 뭐 볼링 점수 잘 나오고 그냥 제 일상 올리고 이런 거 마저도 거기다가 확대 해석을 하고 의미 부여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우월감 느끼기 위해서 볼링 점수가 잘 나온 것을 자기 일상생활 바이크 타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을 카페에 올리는 이유, 이꼬르 우월감 느끼려고. 코빠기들은 다 병신이고 코빠기들은 다 뭔가 이 소식 좀 그 뭐지? 그 히키코모리 새끼들이라서 그런 새끼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상대적으로 너네들보다 우월하다 이걸 느끼기 위해서 내 일상을 갖다 올리는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런 걸 갖다가 개념글로 쳐올리고, 그러니까 이런 작금의 사태가 그냥 사람을 지치게 만드네요. 저런 지능과 저런 해석과 저런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제 얘기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예. 그래가지고 진짜 여러모로 현타가 왔고, 예, 뭔가 지금 이런 모습이 여러분한테 신세한타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방송 쉬운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가끔씩은 개꿀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런 날은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 예. 결론은 방송을 계속 해야죠. 예. 방송 계속 해야 되는 게 제 숙명인 것 같다.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냥 계속 품을 쌓아야죠. 방송 유지비 맹키로. 아,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읍소하는 이유는 진짜 복합적인 거다. 복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이틀 쉬는 걸로 제가 많이 비워내요. 알죠? 저 정말 바창인 거. 랄프도 월요일 되면 이제 아침에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러 나가요. 그리고 수요일 날 낮에 들어와요. 그런 편인데, 글쎄요, 제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쨌거나 이 지금 방송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이런 생활 패턴 이런 것들이 일주일에 두 번 쉬면서 이게 해소가 되고 있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매번 항상 월요일 화요일 쉬고 수요일 날 방송 키면은 그때부터 아 질려버린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계속 반복인데 쳇바퀴 돌듯이 사람들 다 그렇게 살죠. 예, 뭐 직장인들도 그렇고 아 다 그렇게 사는데, 정해진 날에 이제 쉬고 그런 거죠. 번아웃은 그냥 회사 가기 싫은 거예요. 그냥 내가 월화수목 이렇게 회사 갔는데 나는 그냥 코트가 좋음. 감사합니다. 우리 구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0개도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가기 싫은 거예요. 일하기 싫은 게 번아웃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투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속에 있는 이야기 그리고 이런 감정 소모되는, 굉장히 감정 소모가 많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래, 장난 전화 좀 받았구나. 좀 고통스러웠겠구나. 진짜 스트레스 받았겠구나. 근데 별것도 아닌 일로 치부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내 감정에 대해서 표현하지 않으면은. 근데 좀 여러분들 입장이라면 어땠을지는 모르겠으나, 결론적으로는 그냥 이제 나는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속 얘기도 하고 내가 이렇다. 내가 좀 쌓인 게 많다. 내 상태가, 내 정신 상태가, 내 정서 상태가 이렇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어느 정도 해놓고 나면 그래도 공감 능력이 좀 있는 사람들은 아, 얘가 그래도 그냥 쉽게 돈 벌고 쉽게 사는 건 아니구나. 얘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구나. 어? 맨날 풍풍풍풍 하지만 그래도 그거에 비해서 어떤 고충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줄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다 뭔가 서로가 힘든 삶을 살고 있다. 각자 자기가 있는 분야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저도 이런 말씀을 좀 일부러라도 좀 드리는 편이에요. 초반에 너무 엄근진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 사람이 좀 그래도 진지해질 땐좀 진지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채팅 권한을 뺏는 거라고 방송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블랙당한 인간들은 진짜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 자기한테 맞는 다른 방송 봤으면 좋겠고, 다른 뭐 유튜브 영상이 됐건 뭐가 됐건 자기의 재미를 찾아주는 게 코트가 아니라 이제 좀 다른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예, 진심, 진정, 니들이 싫다 라는 거를 오늘 좀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예. 인사가 늦었습니다. 성님, 우리 형 건들지 마소. 아, 도떼야. 1000개를 또 어제도 핀볼레이스 때 야무지게 또 들어왔었는데 우리 도떼가. 도떼 고맙다. 네. 진짜 오늘 정말 쉬고 싶었는데 만약 이런 거 이렇게 글만 올려놓고 공지 올려놓고 했으면은 되게 그거 됐을 것 같아. 변질 됐을 것 같아. 아, 그래, 이런 일 있었구나. 꽤나 힘들었겠네. 근데 영상으로 보고 내 표정을 보고 내 표정을 인지하고 내 목소리를 듣고 내가 말로 전달하는 내 심정과 공지 그렇게 글 열심히 작성해서 올린 것과 이걸 봤을 때좀 반응이 다를 것 같아요. 예, 뭔가 제대로 전달이 안될것 같아, 글 같은 걸로는. 그래서 오늘 어쨌건 방송 켜기 힘든 심리였지만 그래도 어쨌건 방송 켜서 내가 이렇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사실 오늘 정말 방송하기 싫어요. 예? 아십니까? 또 이러고 또 방종하면 또안 좋게 볼거 아닙니까? 1번 듣기라는 말이 슬쩍 호환님. 그저 이제 그냥 휴방에만 초점을 두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오늘 뭐 이렇게 기분이 뭐 어쨌건 할건 하고, 네, 그러고 나서 저기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낮에 있었던 일이면은 여러분들한테 미리 양해를 좀 구하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녁에 이제 막 11시에 갑자기 공지 쓰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해버리면은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예. 네. 뭔지 알겠죠? 아, 누가 봐도 힘들어 보여. 누가 봐도 이 새끼 힘들고 이 새끼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것 같아. 근데 그렇다고 오늘 휴방을 해? 이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 분명히. 예비신부 보뚱이 어서 온나. 어서 온나. 그냥 일어나라는 것도 좀. 아이고, 우리 구글님께서 300개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 형님 휴가 중이라 자주 못 왔습니다, 이거. 우리 또 보뚱이가 또 1000개를.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그래.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번아웃이라는 건 여러분들도 번아웃이 오시겠지만 번아웃은 그냥 내가 지겹고 일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을 잘 견디면 결국은 나중에 웃게 돼요. 내가 기분 좋을 때. 예. 근데 또 웃게 됩니다. 왜 웃게 되냐면
그 시간을 견뎠고 버텼기 때문에 내가 지금 편할 수 있는 거라. 뭔 말인지 알죠? 아 우리 또 카페 보니까 흉흉하던데 힘내십시오 형님. 아이고 우리 보뚱이가 너무 고맙다. 보뚱아 청계. 어제 아 요즘 보뚱이가 자주 온다. 어 보뚱이가 자주 와. 너 말고 다른 보뚱이 닉 좀 바꾸라니까. 훈련상은 보는구나. 300불 올리겠습니다. 아이고 911개를 또 이렇게 우리 돈대가. 아 또 청계가 안 바꿔도 된다고? 아 그래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오해하기 쉽지. 뭐 우리 예비신부 보통이 고마워. 훈령 보지. 훈령 보길 바란다. 고마워. 아, 아무튼 뭐 좀 소란스러웠어요. 이틀 동안 소란스러웠는데, 예, 맞아요. 이런 건 다 세금 같은 거예요. 예, 세금 같은 겁니다. 컨경? 뭔 컨경이야 뽀삐야 닥쳐. 아니요 그냥 넘어가려고요. 저 변호사한테 가는 것도 귀찮고요. 변호사님한테 가는 것도 귀찮아. 강남이에요. 강남 또 내일 또 랄프랑 잠 얼마 못 자고 또 가가지고 강남 경찰서에 그 사무실 가가지고 또 얘기하고 저도 그 진짜 피곤합니다. 진짜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가야죠. 장애인 고소해봤자 뭐 저한테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예. 네. 존나 귀찮아요. 존나 귀찮고 또 그날 이런 일 때문에 좀 쉬겠습니다. 좀 짧게 하겠습니다. 그럼 또 욕먹어요. 예. 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원리 원칙주의자들 있잖아요. 꿀꿀한데 한 방 신나게 흔들어 주십시오, 성님. 그래, 흔들자. 흔들. 저 아저씨들, 그 아저씨들이잖아. 그 뭐야, 저 지구방위대? 양쪽 사이드에 있는 아저씨들이 그 지구방위대 그 춤 췄던 아저씨들이야. 가운데 보고 BJ. 가운데는 이제 추정이고. 눈치 없는 발언일지 황소가오나 방셀 부탁드립니다. 그래 아 방셀 내가 안 해. 랄프야. 예. 두 분 있습니다. 왜 그걸 어? 너도 까먹고 있었어? 예. 랄프 욕해 주세요.
기억해놓고 있고 오늘 방송 끝나고 꼭 해드릴게요. 저도 하는 김에 뽑기 방셀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역시 라이프님 최고의 매니저, 바로 칭찬받아드리고 인정. 새야 어서 온나. 괜찮아 라이프야, 어차피 너도 같이 국토 가니까 욕은 안 할게. 다음 주 수요일 나가기로 했는데 제가 날씨를 또 봤어요.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전국에 비가 오더라고요. 근데 그냥 갈게요. 예. 네. 다음 주 수요일에서 뭐 하루 앞당겨질 수도 있고 하루가 멀어질 수도 있긴 한데 어쨌건 저는 3일 동안 비만 안 오면은 60km 행군한다라는 마인드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또 다시 한번 공지를 또 드릴 거예요. 얼굴이 큰 거임 어깨가 좁은 거임, 저는 머리가 작고요. 이 각도로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어깨가 좁아 보이는 거고요. 예. 제 실물의 느낌은 이런 느낌이에요. 그거 어딨지? 나 예산 갔던 날? 엄청 예전 아닌가? 2월달이거든요? 아 맞네 맞네 이거 맞네. 쟤 딱 실물이에요. 얼굴 작아요. 어깨도 그리 좁지 않고요. 예. 이거 뭐 아무것도 안 만진 겁니다. 예. 제일 잘 나온 게 아니라 진짜 실물이 이렇다니까요. 예, 보정 안 해서 보정을 왜 합니까? 저는 보정하는 게 진짜 하남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아까 별풍선 100개 쏜 그 새야 글마고요. 나라니까 이거. 아, 보정 좀 하라고요. 싫어요. 역시 어딘가 놀러 가면 남는 건 사진인 것 같아. 역시 피지컬이 한국의 오타니이십니다. 당시역 글마 훌쭉이 됐던데 이제 코만한테 피지컬 진. 방시혁 아저씨요? 방시혁 아저씨 키가 몇이에요?
이상은 171이 나는데 한 16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내가 찍었던 사진들 중에서 조금 마음에 드는 사진이 그 강만장에 찍은 이렇게 그 바이크 이렇게 소파처럼 앉아 있는 그 사진이 아 형 부산이었던 거예요? 어 그거 카페에다 올렸었나? 이거 아니잖아. 오늘 먹방 하나요? 네, 먹방 해야죠. 겁나 웃기네. 내가 실제로 봤을 땐 168,170은 되보였는데. 어 라이님 2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안 올렸나 보다. 맞지? 형님 다음에 콩국수도 야무지게 드셔주세요. 근데 진짜 어디 놀러 가면 남는 건 사진밖에 없는 듯. 야, 냉장고 소리 근데 진짜 거슬린다. 심하다, 심해. 냉장고를 꺼버리는 순 없을까? 없을라나? 냉동실에 뭐 이렇게 뭐 많나? 냉동실에 냉동 음식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 섬에 가깝다. 어 그것도 맞는 얘기가 왜냐면 최근에 엄청 저 냉장고 소리가 난 게. 집이 엄청 습해지고 나서부터야. 밖에 외출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해놔가지고 작은 냉장고 그 유리문 거기도 엄청 습기 같은 게 막 차있더라고 겉에. 여기 습기가 밖에 있어요. 맞아? 뭐지? 그거 아마 문을 조금 열어놔서 그럴 거예요. 냉장고 문을. 아... 소우 데스까? 이게 살짝 인증 좀 약간 인생샷이긴 해. 예. 강만장 갔다가. 늘린 게 아닌데 광각으로 찍어갖고 발 부분이 엄청 길게 나왔더라고. 이건 어저께. 예. 아 오늘도 뭐 먹고 그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예. 먹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뭘 시킵시다, 일단. 뭘 좀 시키고 갈게요. 뭘 시키는 게 좋으려나? 오늘은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고 그랬으니까 좀 매운 걸로 좀 조져버릴까요? 먹방 맛있는 거 먹었고요. 아이고, 우리 라위가 또 500개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진짜 오늘 뭐 오프닝 때 이렇게 만 개 채우겠는데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감사해요. 예, 안 켰으면은 큰일 날 뻔. 나도 마음이 안 좋고 안 켰으면은 아 그냥 쉬는구나.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가슴이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상황에 서로 불편하고 그랬겠죠. 예, 안 켰으면은 못 벌었죠. 그러니까 봐봐요, 휴방하면 내 손해라니까. 결론적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뭘 좀 시킵시다. 시키고 그리고 또 기분 좋게 방송합시다 오늘. 요즘은 그냥 내가 시켰던 내역을 살펴보고 그거랑 똑같은 걸 먹으려고 해. 너무 배달하는 집들이 많아갖고 또 그 집들이 새롭게 생긴 곳이 아니라 사업자명 그대로인데. 다른 메뉴를 그 가게에서 함으로써 배민에다가 막 3개, 4개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실상 중국집에서 뭐 아메리카노로 판다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 예. 그래서 잘 정해야 될 것 같고 비가 오고 습하니까 회 같은 거는 안 시켜 먹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불닭발? 이런 거 좋네. 불닭발 좋네. 오돌뼈에다가 국물, 무뼈, 닭발까지 괜찮네요. 예. 닭발이야 지지. 국물 닭발인데 이제 그 무뼈 닭발이고요. 오돌뼈는 뭐 진짜 맛있고요. 여기다 시키죠. 예. 리뷰는 뭐 이벤트 뭐 하지 이 집은? 오뎅탕 주먹밥 치즈 중에 선택해라. 당연히 오뎅탕이지. 오뎅탕을 아예 아싸리 좀 시키고 주먹밥을 더 받아버릴까? 오뎅탕 있나 사이드에? 있네. 5,000원 오뎅탕 해가지고 오뎅탕을 많이 달라 그러겠다. 리뷰도 오뎅탕이고 그런거지. 리뷰 오뎅탕 많이 주세요. 오케이. 아 근데 이 집은 여기 서구에서 잘나가는 집이야. 이 집은 서구에서 엄청 잘나가는 집이라서. 예. 그리고 또 집에 보니까는 냉장고 열어보니까 켈리 맥주도 있고 쇠주도 있더라고요. 소주 3병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 뭐지 그 하이볼 요즘 떠오르는 술 뭐 있는지. 원래 투탑이었잖아요 하이볼이. 저 하이볼에 관심 가진 지 사실 얼마 되진 않았는데 진빔이랑 산토리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아예 그냥 레몬으로 만든 그 하이볼 그게 있었는데
술 이름이 뭐였더라? 뭔지 아는 사람 지금 저기 있어요. 갖고 와봐 랠프야. 예? 갖고 와봐, 갖고 와봐. 뭐 하이브 있다고요? 어, 저기 그 레몬 술 있어 봐봐. 아니 냉장고 말고요. 네, 술 있는데. 아 레몬 사와인가요 이게? 라임스톤? 라임? 어 리몬스? 라이몬스? 어 요거 레몬 리몬첼로네요. 리몬첼로, 리몬첼로 전 세계 1위, 전 세계 판매 1위래. 예, 리몬첼로 요거. 레몬 자체가 들어있어갖고 굳이 레몬을 안 넣어도 되는데, 요거 있어요. 예. 마시다가 남은 거야. 어 이거에다가 그 뭐지 그 토닉 워터 어 그거 넣어가지고 같이 먹으면은 그거야말로 바로 하이볼이에요. 예. 그리고 저기도 좀 있고 잭 다니엘 조그만 것도 있고. 어. 저거 꽤나 세요. 아 그렇게 센 건 아니구나. 22%인가? 알코올 함유량이 얼마나 들어가 있지? 25%? 25%면 뭐 나쁘지 않네. 검색하면 되는 거 아니? 그 이름 뭐였다고? 리몬첼로. 리몬첼로. 봐봐 리몬만 쳐니까 리몬첼로 하이볼 나오잖아. 이거 요즘 핫하다니까 여러분들. 사이다랑도 섞어 먹던데. 어 리몬첼로 하이볼데이. 어. 최고네요. 자기 전에 마지막 입 헹굴 용도로 가볍게 탔는데 이거 당분간 매일 먹겠는데요. 먹으면서 여름이 생각나요. 더운 여름 이거 한 잔 쫙 하고 싶다 그런 느낌이요. 26도네, 26도. 소주보다 좀 낮죠? 어. 편의점 하이볼은 조금 다르다고? 아, 진짜요? 어. 그렇구만. 와 근데 진짜 냉장고 소리 진짜 되게 거슬린다. 좀 미쳐버리겠다 사람. 그냥 냉동실에 싹 다 버릴까? 에반가? 와 되게 거슬리네. 열어놓을까요 그냥? 냉장고 냉동실을? 네. 왜 열어놔? 소리 꺼질 때까지. 아이 정말. 어? 코드를 뽑으면은 소리 안 나겠지. 아니야 아니야 냈더라. 아 아 껐다가 방송 끝나고 키면 된다.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냉장고 왜 그러는 거야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니면은 마이크를 이 마이크를 쓸까? 아 정말. 예. 네. 그냥 신경 안 쓰고 있을게요. 방송에 좀 더 몰입이 되면은 저 소리도 별로 그렇게 거슬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아, 씨. 아. 이게 냉장고 컴프레서 소리네. 어. 그치, 내가 말했잖아. 컴프레셔 소리라고. 아, 정말. 이게 또 냉기가 많이 필요한가 봐요, 지금 온도가. 그냥 냉장고 부셔버릴까? 아, 막 승질나네. 막 차, 막 계속 도트 데미지 들어오네. 갖다 팔아버릴까? 아, 개같네 진짜 냉장고. 아니, 졌던 소리가 나요? 어. 냉장고 문만 안 열면은 이론적으로 3시간 정도만 꺼놔도 상관없다. 랄프야, 그러면은 냉장고와 냉동실의 모든 온도를 싹 다 올리고 지금 맥시멈 올려놨어요. 이제. 맥시멈이야? 아, 지금 이미 맥시멈이야? 둘 다 네, 맥시멈이야? 절전 모드로. 오케이, 네. 그러면은 코드 뽑아버려. 안녕. 어. 그리고 냉장고 열면 안 돼? 네. 이거 냉장고가? 잠깐만, 잠깐만. 어, 그 안에 맥주가 있는데. 술은 상관없잖아요. 괜찮을라나? 맥주는 실온 보관 하잖아요. 아, 그치? 네. 어, 그래, 그래. 어. 딱히 뭐, 썩은 것도 없고, 뭐, 우유? 계란? 이제 냉장고 봉인시켜. 우와, 뭐 했어? 뽑았어요. 코드 뽑았어? 네. 아유, 조용해라. 야, 야, 냉장고 우리 하나. 살까? 씨바. 아, 저거 냉장고 존나 오래 썼는데. 저거 한 6년, 6, 7년 썼어. 저 100만 원도 안 되는 냉장고임. 네, 그 정도 안 나는데 왜 새로 사야 돼? 아, 시끄럽잖아. 갖다 버리는 것도 일이에요. 저 어떻게 갖다 버려야지, 그런 거를. 아니, 중고 냉장고 가져가시는 아저씨들 많아. 게다가 쟤는 지금 저 자리에서 뭐 이사할 때 바빠, 이사할 때. 이사할 때도 기스도 안 나고 그래가지고. 이사할 때 바빠. 그럴까? 네. 와, 조용한 거 보소. 이제 에어컨 소리 이제 다시 돌아가. 아,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맥주랑 소주 있잖아. 예. 저기 미니 냉장고에 넣어놔. 열면 안 된다는 거지. 어. 아, 근데 내가 미리 얘기해 놓을 거 그랬네. 냉장고 두 개인지 까먹었어 잠깐. 바로 이렇게. 어. 쌌어요? 냉장 미니 냉장고에 넣어놔. 쌌어요? 어. 아, 저희 집은 반찬 같은 건 안 쓰긴 해요. 네. 미니 냉장고는 음료수 넣는 용도예요? 네, 음료수 넣는 용도입니다. 미니 냉장고 한 20만 원짜리 샀었어요. 근데 저 진짜 잘 쓰고 있어. 확실히 중소기업 거라서 그 로고가 살짝 틀어져 갖고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신경 안 쓰면 되니까 기능이 중요한 거지 뭐. 저 근데 진짜 잘 쓰고 있긴 해. 20 얼마짜린데. 여기 있네요. 나오네. 내가 저걸 2020년에 샀구나. 아니네. 40만 원짜리네. 비싼 거예요. 어, 그러네. XL S 106 실버. XL X 106 실버. 공동 약관에서 호출이 왔어. XLX 106 실버. 신기 냉장고, 싱싱 냉장고. 어. 야, 컴퓨터도 쳐돌았나 보다. 아우, 야, 이거 렉 걸리는 거 봐라. 컴퓨터 재부팅은 항상 하는 거지. 네, 방송. 근데 얘 이상해 컴퓨터. 아, 방송 켜기 10분 전에 켜는데요 컴퓨터.
와, 멈춰버렸어. 그 컴퓨터 문제가 아니라 그 프리샷 문제예요. 아, 45만 원짜리네. 비싼 거예요, 그 싱싱코리아 거. 싱싱코리아. 요거 쓰고 있어, 요거. 좋긴 해.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라이더 카페 갖고 라면 먹었는데 라면 끓여주는 기계 좀 괜찮아 보이더라. 30 얼마던데요? 중국 제품 알아봤는데 중국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라면 끓여주는 기계가 더 비싸요. 예, 우리나라에서 수출해갖고 중국으로 가져가는 거니까. 예. 아, 랄프가 있었는데 왜 굳이. 아, 그 말도 맞지. 입맛에 따라 맞춰주는. 그 말도 맞지. 그리고 그 사지 마세요. 그 사도 안 써요. 진공 포장기도 저기 돈 20만 원 주고 사놓고 한 번 쓰고 전혀 안 쓰고 있는데 사면 안 돼요. 사고 싶은 게 두 가지야. 라면 끓여주는 기계랑 그 저 뭐야 포장해주는 거. 아, 그 뭐냐 라면 끓여주는 기계랑 그 저 뭐야 삼겹살 구워주는 그 뭐지? 아, 그 있는데 위에 이렇게 조명으로 해가지고. 예, 그거 먹고 싶긴 해. 예. 아, 자이글. 자이글. 자이글은 뭔가 방송각도 나올 것 같아요. 자이글 원래는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갖고 돌려갖고 이렇게 굽는 건데 자이글이 일자로 돼 있는 이게 있더라고. 요거는 이제 냄새까지도 없애준다 그래갖고. 냄새 좀 봐주세요. 이거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예. 알아요, 랄피야. 예. 어떻게요? 어. 그래요. 저 들어오세요. 아, 들어. 예, 들어오세요. 예,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형님 피트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